이 김정은이 계속해서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또이 방위비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한반도를 둘러싼, 그러니까 한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계속해서 좀 급박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북한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 팬앤드마이크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항상 모십니다. 아, 김금영 보훈부 전 안보부 장관과 함께 북한의 동향들을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좀 흥미로운 내용들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연관돼서 예. 과연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오늘 좀그속 시원한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네.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네. 이틀 전인가요? 북한이 이제 화성 19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김정은의 표현을 빌린다면 북한에서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전 무결한 어떤 그미 억지 수단이다. 좀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네. 미사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좀그 화성 19형 사진을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먼저 네. 일단 지금 저 화성 19형이라는 게 나온 시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묘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하루 남았습니다. 네, 하루에 남았고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건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뭐 네. 우리처럼 바로 나오진 않지 만 않습니까? 일주일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일 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결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화성 19형을 발사했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정은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집권 시절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뭐 예. 주지의 사실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국제 외교적인 어떤 무대에서 봤을 때에는 꽤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북한의 그 독재자를 끌어내서 테이블에 앉힌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테이블로 이렇게 딱 같이 앉는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한국인들이 상상도 못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방선거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이 보수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다 이제 기억하죠. 예. 뭐 이런 북미 관계의 어떤 개선의 어떤 그 신호가 사실상 한국에도 가장 큰 영향력 정치적 네. 영향력을 미치면서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아주 그냥 예. 네, 보수가 싹쓸이당했죠. 몰살당했던 예. 예.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한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이 북미 관계가 또 좋아지는 것 아니냐. 혹은 뭐 더 예를 들어 더 나아가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수적인 어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나름 같은 보수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뭐 당선이 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 대북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예, 예. 저는 그게 좀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 현상 뒤에 숨어져 있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함의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외교 수장이라든가 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안보보좌관이나 이런 자리에 앉힐 사람들이 진영이 어느 정도 꾸려졌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은 1기 때와 사뭇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과연 북한에게 뭘 해준 게 맞느냐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의 우파라고 했을 때는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짓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북 강경책이 이어질까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달랐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다른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앵커께서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는 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쇼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우리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그 폭파시키고 금강산 호텔도 해체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해본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실패였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노련한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노련한 여우를 만나서 그 비즈니스맨을 만났죠. 그렇죠. 예. 그런 비즈니스맨을 만나서 김정은은 예. 자신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비위를 좀 맞춰주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는 척하면 본인이 원하는 뭐 북미 간의 어떤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북 유엔 제재를 뭐 풀어준다든가 예. 풀어준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 전까지는 북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저히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강선 지역에 있는 핵 우라늄 농축시설 예.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설까지도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당신들이 원하는 그 여러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란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본인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예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와 그리고 결국은 이 트럼프 이 뭐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이 노망난 예.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건 끝까지 틀어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협상이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협상이 틀어지면서 북한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노이 회담을 이후로 김정은은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뭐 개몽 군주님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뛰어졌죠. 우리 문재인이 신났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예. 유땡땡 작가님 뭐 나와가지고 개몽 군주 뭐 송땡땡 당시 당대표님도 나와가지고 예. 뭐 김정은에 대해서 또 백두칭성 환영위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김정은 띄우기에 막 그렇게 막 열중하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전 참 대한민국 사회가 그때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가장 먼저 때린 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부터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상황이 참 웃긴 게 회담은 미국과 해놓고 실패를 해놓고 예. 화풀이는 우리한테 했단 말이죠. 다 했죠. 예,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노이 회담 실패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예. 망언까지 하면서 그때부터 대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예. 결국 그 대북관계 악화된 주요 원인은 당시 문재인 정부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해수부 공무원을 그들이 살해를 했을 때에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고 이런 예, 예. 여러 가지 허구 행동, 허구 자필이를 많이 했지만 북한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어떤 비난의 화살 제일 만만한 거죠. 하면서 결국 이제 모든 남북 관계도 파탄이 되고 북미 관계도 파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이야기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재앙일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렇게 북한에 잘해줬음에도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더 강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1기 때와 똑같습니다. 회담하자.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그런 프렌십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화려한 언사를 던져주면서 북한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뭐 북미 협상 즉 뭐 이 북미 수교라든가 그런 것에 예. 대해서는 일절 반 어떤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즉 이런 뭐 비핵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씩 내어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제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제할 거로 생각했는데 예. 그것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결국 이제는 북한은 저 화성 19형을 공개한 것이 결국 대선 얼마 전인데 예. 결국은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본인들의 어떤 대미 협상력 혹은 대미 억제력은 불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오. 미국을 상대로 본인들은 이제 완전히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마무리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북한이 다시 우화 뭐 이렇게 뭐 돌아선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예, 그 당분간은 좀 그 긴장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북한은 곧 핵실험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풍계리 일대에서 지진이 있었죠. 2.5의 진도 2.5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 기사는 체크를 못 했는데. 예. 자연 지진이었습니다. 아, 자연 지진이었어요. 크게 그렇게 이슈는 안 되는데 시기가 참 미묘하죠. 길주 북쪽에서 자연 지진이 있었는데 길주 북쪽이 풍계리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볼 때 과연 이게 자연 지진이 맞나 이런 생각도 뭔가 좀 들더라고요. 하다 실패한 걸 아닐까. 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사일 쏘고 뭐 김정은이 이렇게 난리치는 게 뭐 미국한테 우리 좀 봐줘라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우리 이만큼 힘이 쓰라고 과시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무슨 사인에 대한 북한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또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느냐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 국군의 날에 진짜 그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공개한 그 미사일들 이거 진짜 김정은이 밤잠 설치게 하는 그런 장비들 아닌가요? 일단은 국군의 날에 공개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 천무 미사일입니다. 예예. 네. 그리고 천무 미사일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탄도 미사일 이름이 뭐였죠? 현무 5요. 아, 현무요. 예. 네,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4까지는 공개가 됐었어요. 예예. 지난 열병식 때. 근데 이번에 이제 현무 5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현무 5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무5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통틀어서 탄두의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미사일입니다. 예. 그리고 사거리는 언제든지 그 우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탄두 중량을 조금 줄이게 되면 2-3천 킬로 날아갈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최대 8톤 싣고서 5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두 무게를 좀 줄이면 15,000도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럼 이제 탄두 미사일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 그것도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예, 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가 해준 거죠. 맞죠. 트럼프 예. 행정부 시절에 이제 그 미사일 지침을 전면 미국이 아예 풀어주면서 풀어주면서 예,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직전까지 즉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우리는 미사일의 그 사거리가 800km를 넘지 못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어떤 방위비라든가 한국의 안보를 스스로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하에 이제 미사일 협정을 풀어주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그건 어떤, 맞습니다. 네, 예. 현무 미사일 개발에 올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무조건 트럼프를 욕하기도 하고 윤석열을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미사일들 이미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다 갖고 있죠. 다 예. 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그 미사일 지침 때문에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물어본 거죠. 뭐 단거리 미사일이지? 그래 우리는 항상 아우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 얼마 안 나가는 거지? 아 그럼 절대 얼마 안 나가는 거다라고 답을 예. 하다가 풀어주자마자 약 1개월 만에 막 그런 것도 내놓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제 저것들이 우리의 공수를 쳤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미국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현무 미사일을 북한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보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핵무기의 위력에 준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미사일 한두 방이면은 북한 주위부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삼축 체계라고 가지고 있잖아요. 킬체인 삼축 체계. 예. 근데 그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살상 능력, 즉 대량 응징 보복 능력입니다. 예. 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즉 우리가 이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즉 억제 능력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이 현무 미사일의 그 탄두 중량 9톤 뭐 일각에서는 11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고 해요. 뭐 11톤으로 하면은 뭐 사거리가 좀 줄어들겠죠. 네. 예. 하지만 평양까지 그리고 북한 전역은 다 사거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미사일 한 다섯 개를 모아서 쏘면은요 전술 핵무기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겠죠. 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든 어디서든 봤던 그 폭발력을 한 100배 정도는 상회하는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버섯구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열병식 때 그 무기를 공개하자마자 북한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미사일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안 쓰이면 언급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김여정을 비롯한 어떤 각종 선전 매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한국이 소위 그 뭐 현무라는 그 깡통 미사일 하나 믿고 저렇게 철처된다 뭐 이런 발언들을 쓰더라고요. 결국 그런 미사일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쓰이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심을 하셔도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도발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고 또 북한이 만약 도발한다면 그들을 두 배, 세 배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복 수단들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떤 그런 대북 강경책의 기조 하에서 우리의 어떤 그 대북 억지력이나 준비는 많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전진되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네. 근데 지금 또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북한이 한반도 침략 계획,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침략 계획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원래는 일주일 안에 뭐 한반도를 갔다가 부산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 이걸 3일 만에 끝내고 3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일단 북한의 희망 사항 같은 건데요. 아, 희망 사항인가요? 네, 뭐 일단 그 시나리오부터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원래는 북한이 가지고 있던 그 작전 계획 중에 6일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 6일 계획이 뭐냐면 6일 동안에 전쟁을 끝낸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6일 계획에서 이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또 3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3일 계획은 결국 3일 동안에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라는 계획인데 뭐 하루차, 하루 이틀, 3일차 계획이 다 다릅니다. 예. 첫 번째 계획은 불마당질이라고 부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량 살상 무기들 그리고 뭐 전술핵탄두라든가 뭐 대량 미사일이라든가 그리고 약 25만 발에 달하는 뭐 방사포탄이라든가 대구경 뭐 초구경 방사포탄 북한이 많이 개발한 거 아실 겁니다. 예, 예. 뭐 어떤 건 거의 300mm가 넘어가가지고 예. 뭐 일각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 방사포냐 저건 그냥 미사일 아니냐라고 미사일이죠. 예.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이 약 25만 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25만 발을 개전 첫날에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요 타겟이 어디냐? 이 수도권이라든가 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아부어서 이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마비시키고요. 뭐 통신시설도 마비시키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북한이 늘 얘기하는 그 용산 대통령실, 뭐 국방부라든가 뭐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라든가 우리의 F-35A 그 비행기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라든가 이런 주요 전략적 어떤 그 지점들을 한 번에 일시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북한이 자랑하는 약 5만 명의 특수전 병력,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 나가 있는 그 병력과 동일한 병력입니다. 폭풍군단. 예, 그렇죠. 폭풍군단. 그 예. 폭풍군단의 그 그 비행기 떨어지는 강하 공수부대 예, 예 공수부대 이 강하 능력을 갖춘 공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일시에 뭐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을 일시에 그 이제 초조공 비행이라고 하는데 네. 북한은 약 40m에서 50m에서 비행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초조공 비행을 하면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초조공 비행을 통해서 대도시에 이제 상륙을 해서 시가전을 벌리면서 이제 아비 귀환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첫 번째 첫날의 계획입니다. 예,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규모 전격전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약 7,000대 가량의 탱크, 약 뭐 3,000대 가량의 뭐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북한이 현재 전방 지역에 3개 군단을 가지고 있어요. 1군단, 3군단, 5군단 병력이 예. 지금 그 DMZ 일대에 몰려 있거든요. 네네. 이 1군단, 3군단, 5군단 병력은 북한이 자랑하는 어떤 그 지상군 가운데서도 가장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무기 공급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기갑 차량이라든가 탱크를 몰고 일거에 내려와서 이제 서울을 점령하겠다. 라는 계획이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그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 한국 거주 미국인들을 납치하겠다. 이거 약간 헤즈볼라가 했던 방식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죠. 쳐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인들 200명 정도쯤 잡아갔던 그렇죠. 그 하마스가 쳐들어가가지고 약 1300명의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하고 예. 한 200명에서 300명가량의 인질들을 붙잡아서 지금도 어허. 여전히 구금 중에 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략을 북한도 취해서 15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인들을 납치하겠다. 음흠. 이 15만 명의 인질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의 어떤 계획이 다 실현 되면 이제 안정화 단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선전선동 수단들을 장악하고 이제 예. 북한 치하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겠다. 안정화 작업, 사회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안정화 작업 가운데서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부역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게 뭐 충성했던 사람들을 예. 색출해 가지고 그들을 뭐 아이고. 처형하는 방식도 그 안정화 작업에 뭐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런 계획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3일 계획이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이 3일 계획을 때가 있을 때마다 공개를 하고 뭐 서울 진공작전 계획이라는 걸 뻗어시 김정은 뒤에다 걸어놓고 김정은 현지 뭐 시찰을 나갈 때마다 그걸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위협을 하고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웃겼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웃으셨어요? 예. 아이고 참, 이게 결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사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될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원하는 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네,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이 다 맞아주고 이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몰락하고 한국 정치권이 그렇게 몰락하고 해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동반되어야 즉 한 100가지 조건이 한 번에 다 맞아떨어져야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예. 이걸 비유해서 말하면 빅뱅 이론이 한 번 더 발생할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빅뱅 이론까지 나옵니까? 네, 이제 빅뱅이 한 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북한이 이런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려면은 그 전부터 준비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 군단을 동시에 밀고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탱크라든가 장갑차 연료를 다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요 진공로라고 해서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거 길목길목마다에 대규모 부대들을 집결시켜 놓고 자, 시작하면은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자, 그럼 그런 준비를 하는 걸 우린 모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심지어 북한 병사가 GPS에서 춤을 추는 것도 우리는 다 보고 있고요. 예, 예. 김정은이 몇 날 몇 시에 어디 가고 그날에 뭘 먹었고 그날에 뭐 배변 상태는 어떻고 그런 것까지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오. 뭐 심지어 그 전방지대에 있는 어떤 뭐 중대장이 지나가는 그 타고 지나가는 그 차량의 번호까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 그 정도의 미묘한 그리고 매우 사소한 움직임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감시 능력 그리고 그런 감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주한 미군인데 그들을 상대로 과연 그런 대규모 작전을 그들 우리 모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선제 공격은 뭐 북한만의 전유물입니까? 만약 북한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제 공격을 위한 대규모 침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전 계획 5027이라든가 예전에 공개된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작전 계획 같은 걸 보면은요. 북한이 전시에 준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경우 우리는 주저없이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공격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대놓고 의도를 드러내고 단 몇 시간 뒤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마치는데 그걸 앉아서 기다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죠. 결국 선빵 필승이라고 먼저 때려야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사자성어까지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주 첫날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어그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정말 어찌어찌 하늘이 돕고 뭐 저기 뭐 알라가 도와서 알라 신이 도와서 북한의 첫날 계획이 완성이 됐다 칩시다. 아, 끔찍하네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한 5만 명의 그 강습을 위해서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AN-25라고 해서 안토노프라는 그 항공기를 주로 맞습니다. 사용합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항공기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대신 소리가 엄청납니다. 하늘의 경운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관총으로 사실 얼마든지 격추가 가능합니다. 즉 뭐 방공미사일까지도 동원을 안 돼도 돼요. 사실 벌컨포 정도면은 아예 벌집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보유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항공 자산들은 정말 쓸모 없는 항공 자산이다. 그들은 38선을 넘는 즉시 단 한 대도 생존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20년도 훨씬 더 됐죠. 한 25년쯤 전에 군생활 할 때 그 AN 2기 대응하는 거 그런 거 배우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무섭죠. 예. 네. 그리고 북한이 자랑하는 방사포 전력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들이 초기 발사, 초탄을 발사를 하면은 우리는 뭐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겁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간과하는 게 25만 발을 발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5만 발을 다 발사하는 데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포가 한 바 하나가 뭐 25만 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쏘는 게 아니라 한 문이 여러 발을 쏴서 그렇죠. 25만 발을 채우는 거거든요. 북한이 대략 한 만 문쯤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포 하나당 최소한 25발은 쏴야지 25만 발이 채워지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놀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초탄이 날아와서 우리가 피해가 확인이 되면 초탄이 날아온 지역에 우리는 이제 그 대포병 레이더가 너무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정확히 그 포탄이 날아온 위치에 정확히 우리는 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해전 때,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거의 몇백 발의 포탄을 쐈지만 그중에 70% 이상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는 그 개풍군 일대 그 개머리 진지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가지고 북한군 사상자가 약 수십 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25만 발을 다 발사하기도 전에 북한군 포병 전력은 아주 초토화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주목을 하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떠오른 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이 갱도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산에다가 이제 다 파가지고 네. 방사포를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포격하고 숨는다 이런 작전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포가 못 닿는데 네. 드론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드론은 조종하면 날아가서 거기다 그냥 자폭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북한의 무슨 방사포나 무슨 장사정포 공격 이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전술이 됐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네. 여러 가지 해안포라든가 포병 전력을 산이나 이런 데 깊숙이 숨겨놓고는 있지만 네. 우리도 또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예. 뭐 타우로스 미사일 같은 그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벙커 버스터라고 해서 예. 아무리 깊은 갱도를 뚫고 들어가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뭐 그 헤즈볼라 수장을 살아야 할 때 사용했던 그 벙커 버스터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보다 위력이 약한 거거든요. 약해요. 그 여러 발 쏴서 잡았죠. 예, 여러 발 쏴서 잡았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센 벙커 버스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항공기가 운영하는 제이다운 폭탄 같은 경우에도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이다 폭탄도 정밀한 유도 기능이 달려 있고 또 정확히 요만한 창문 하나로 들어가서 맞출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예. 북한이 포를 개방하는 순간 사실상 다 그냥 그 무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내놓은 이 여러 가지 군사 전략 계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뭐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북한 내부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달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대적관이라고 할까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정확히는 더 이런 거죠. 김정은 정권 지금 놀고 있지 않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무능한 어떤 그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아닙니까? 북한은 연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연초에 항상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뭘 해놓겠다라고 장밋빛 약속을 늘 하거든요. 예예. 예. 하지만 거의 제대로 이제 그게 지켜진 적이 잘 없습니다. 잘 안 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말쯤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항상 상시화하는 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국방력에서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다른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그 뭐 경제 제재 때문에 못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못했지만 그래도 국방 정책만큼은 잘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항상 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딱 11월이고 한 달 뒤면은 이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나 이동안 이 1년 동안 뭘 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딱히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겠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더 최악의 상황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보수 정부가 이렇게 나란히 존재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허. 지금 보수 정부와 보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제 그 대북 강경책의 기조를 맞출 예정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하는 것,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는 것조차도 벅차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노릇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을 고조하고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외부의 어떤 위기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움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좀 달래고 뭐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김금효 보좌관과의 어떤 그 이 영상은요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놓겠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또 김정은이 이렇게 도발하는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쩌면은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건국 이후로 48년 건국이니까 몇 년입니까? 76년 동안 바라고 바라던 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김금효 보좌관과 함께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